이때가는 땡고 하니 난데없는 난데없이 부친 찬바람에 온 세상이 오돌오돌오돌오돌 떨고 있던 어느 가을날이었겠다. 이 찬바람이 어찌나 거세게 몰아찼든지 저 물속 용궁까지도 오돌오돌오돌 떨고 아주 난리가 났구나. 그런데 이 무슨 생각인지 남의 용왕이 난데없이 궁궐을 새로 짓겠다고 대공사를 벌여놓으니 속절없이 동원된 백성들 한숨만 한일없이 푹푹 터져나오는디 남의 용왕만 눈치없이 마냥 신나가지고 곳간문 열어놓고 분별없이 퍼먹으며 집들이 준비해 아주 열놀리고 있었구나. 새로 지은 궁궐에 취해, 말하자면 자기 집 새로 지은 그 기쁨에 취해 잔치를 벌였으니 그 규모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리오마는 한번 살포시 풀어보는데, 저 동해, 북해, 서해 용왕들은 물론이려니와 여기저기 이래저래 찾아참하고 사람들을 불러보았을 적에 수레가 1,000개요 깃발이 10,000개였다더라. 이렇듯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뚫고 노래까지 불러제끼며 술과 고기에 쩔어 지내기를 무려 2박 3일 그 멋들어지게 말하길 영해 천열풍을 복중에 과이수에요 조련 득병하야 라고 했지만서도 그냥 술 많이 먹고 인사불성 되어가지고 요 찬바닥에 배깔고 누워 자다가 속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요 이 좌중에 모르는 이 뉘 있으리오마는 술병에 뭔 약이 있으리오 그냥 물 먹고 토하고 또 물 먹고 또 토하고 물 먹고 토하고 물 먹고 토하고 물 먹고 토하고를 하루에 365,000번 정도 하면 말끔히 나을 것을 하나 그 용왕이 아프다 하니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수부 조정 문무 재신들이며 웬 도사님까지 나타나 용왕의 병을 볼째 그 모양이 꼭 이렇겠다. 일러스드 비위는 신이 조종인 다문대일신
세상이 급하고 보월등탁 흥국수치고 국지왕빈허 탁돈이요 산사육천문동 세지들도 Oh.
장관들이 모일 일이로되 이곳은 수궁인지라 각양각색으로 생겨먹은 물고기들이 저마다 벗을 하나씩을 달고 들어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오.
나는 금유 신법 원수요 이회나 돌아 건목이 대과 어여 오부토 본인 빌거 상하옵고 탐성이 심험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장이 원성헌이 건당경해자집니다. 신전 원병이 신고 신본주 원병이 생하오니 신전 원 상하오니